시간입니다. 오늘의 MBC 맛집은 개미집입니다. 부산의 명물 낙곡새 전문점. 먹어야지. 양념. 좀 만능. 기본적으로 요거 혹시라도 음식 같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수첩세트. 그다음에 이제 더 미식. 비빔쌀밥, 오곡밥, 건강한 밥. 그러니까 쌀밥 막 말고 그런 것들 종류별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유, 요거 한 숟갈 먹는 것만. 낙곡. 어우, 장난 아니다. 아, 다이어트 하시나 봐. 흑미밥 드시고. 아이, 다이어트 해야지. 흑미밥을 먹어서 그런지 죄책감이 안 들어. 그럼 이건 뭔데? 저 형 다이어트 중이어서 속이. 나래 다이어트 중이라. 이게 뭐라고? 야, 에? 그래도 너 그래도 많이 줄었다. 양이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네. 뭐 조금 더. 이거 살았죠? 그쵸? 응. 살았죠? 이게 다 채소 아니야? 그럼 밀가루 채소. 형도 채소. 아유. 얘도 소고기 드죠. 아, 너무 맛있어. 자, 오늘은 동상이몽 녹화입니다. 동상이몽 때 제가 항상 먹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집에, 여기 상암동 새벽집, 그 강남의 새벽집 말고 상암동 새벽집에 청국장. 청국장이 나오는데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떡국도 맛있어요. 북촌 손만두, 떡국 만둣국, 전주 현대옥, 콩나물국밥. 이것도 되게 맛있고, 오늘 제가 먹을 건 바로 현대옥. 콩나물국밥은 워낙에 이제 제가 많이 먹었던 거라 오늘은 시래기국. 김이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 되니까 이거 나중에 밥이랑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파를, 고추랑 파를 이렇게 딱 넣어서 먹으면 이렇게 한 살. 오곡밥. 갓 지은 밥 냄새가 나. 정말 집에서 만든 것처럼. 이거는 그냥 김에 싸 먹어도 맛있죠. 그냥 김에. 이거 시래기가 진짜 많아. 건져 먹는 맛이 있죠, 이게. 맛있다! 그때 소식자들 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산 MBC의 그 콩나물 국밥도, 경계는 콩나물 국밥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KBS 왔으니까 또 맛있는 맛집 한번 가야겠지? 예스! 아, 신났다. 자, 제가 KBS 출신이지 않습니까? KBS 공채 95년대 들어왔으니까 횟수로 27년째 여기 KBS를 다니고 있는데 KBS 맛집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할 맛집은 KBS 별관과 본관 사이에 뒤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찜도 팔고 탕도 파는데 탕이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은 포장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자, 이 비주얼. 아, 이 비주얼 봐야 돼.
이게 엄청 많이 줘. 이거 양이 엄청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살이야. 이거 다 살이야. 원래 포장을 안 해줬어요, 이 집이. 근데 이제 포장이 된다고. 요거 이제 김치. 이게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에요. 밥은 싸우지 않고 조금 다이어트식 메밀 쌀밥을 한번 골라봤어요. 밥을 하나하나가 살아있죠, 여기가 또. 매탕 비벼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아, 이건 진짜 국물부터 한번 먹어야 돼, 이거 봐.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줘. 현장에서 먹으면 국물은 입히기 가능합니다. 이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반찬 없이 그냥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게 밥에다가 겉절이 김치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 이 집은 진짜 한결 같아. 나 신입 때부터 이 집 다녔던 것 같거든? 근데 아직도 맛있어. 헬베스 맛집 최고. 이곳은 JTBC. 오늘은 톡파원 녹화하러 왔습니다. 자, 스튜디오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시추원 전용. 시추트 김수. 시추원. 아, 톡파원 25시. JTBC고요. 여기는 일산입니다. 일산의 맛집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 여기에서는 호박비빔밥 워낙 좋아하니까 대화 벌교 꼬마. 짜잔. 참기름 냄새 장난 아니다. 아직 싸 먹을 때 무조건 깻잎이랑 이게 있어야 돼. 밥이 맛있으면 뭘로도 맛있는 거 알지? 얘를 좀 넣어. 얘 봐봐. 알이 이렇게 살아 있어. 알이 이렇게 살아 있어. 봐. 식감, 식감 위에서 날치알 이제 조금 이렇게 넣으면 돼. 아주 확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진짜 탱글탱글해. 이거 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밥에 올려서 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거야.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냥 비벼. 이거 다 뭐 채소지 뭐. 잡곡밥에, 이 채소에, 뭐 살 있죠? 다이어트 식단 관리하는 거지, 이거 다. 김을 그냥 이렇게 넣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싸서. 좋게 이렇게 날치알 살짝 비벼. 바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 너무 맛있어. 다들 언니 잘 먹고 다니세요 하는데 잘 먹고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는 것만 먹고 다녀요. 나 요즘 실댕이들 걱정이지. 실댕이 오랜만에 한참 싸야 되겠네. 양념 좀 싹 넣어가지고. 오야, 우리 실댕이들 잘 먹고 다니면 그게 내가 기쁨이지. 오야, 누가? 실댕이들아. 나 혼자 너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우리 실댕이들 많이 배고파졌지. 우리 실댕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거복이라는 꼭 참고해. 우리 실댕이들 더미식 맛있는 밥 먹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